안녕하세요. 전 세계 1인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의 모든 대중매체에 메이크업, 헤어, 패션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인 한국 패션 스타일리스트 협회장입니다. 한국 연예인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여기는 더 스타일리스트 TV입니다. 더 스타일리스트 TV 두 번째 주제, 패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이어 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연예인에게 가장 많이 스타일링한 주얼리 브랜드 탑3 브랜드 중에서 두 번째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해서 2등이 아닌 건 아시죠? 연예인 담당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연예인에게 가장 많이 스타일링한 주얼리 브랜드 디블룸에. 런칭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련된 스타일링과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트렌드를 이끌며 서울 패션위크의 패션쇼 및 다양한 브랜드의 런웨이쇼 스타일링을 담당하며 패션 피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브랜드인데요. 디블룸에는 독일어로 꽃이라는 뜻으로 꽃처럼 아름다운 일상을 선물하는 라이프스타일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2006년 서울에 런칭한 디블룸에는 수년간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 제작을 담당하던 장미화 디자이너의 퀄리티 높은 제작 노하우와 디자인력이 바탕이 되어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셀럽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또한 디블룸의 메인 디자이너인 제이미 에리카는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 많은 아이돌 그룹과 아티스트들의 무대 주얼리 및 영화, 광고, 드라마의 소품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디블룸에는 주얼리 헤트와 주얼리 웨딩 부케, 헤어 장식, 주얼리로 제작한 스카프 등 소품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럭셔리 무드의 아트 감성을 더한 디블룸에는 언밸런스한 길이감의 이어링, 심플하지만 엣지 있는 디자인의 팔찌와 소품들로 주얼리 스타일링만으로도 어디서든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많은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셀럽들에게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지금까지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이 연예인에게 가장 많이 스타일링한 주얼리 브랜드 디블루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얼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친구들에게 아는 척도 좀 하시고 구입해서 스타일링해보세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찾아뵐게요.